네, 요즘 치매가 정말 무서워요. 본인이 진짜 그분은 남자분이셨는데요. 의사예요. 정형외과 의사고 학교 대학에서 학장님까지 지내신 분인데 치매가 와가지고 자식도 못 알아보시는 거예요. 어느 날 아들분이 이제 면회를 오셨는데 이분이 이제 실차 타고 나가서 너무 반갑게 손잡고 맞이하셔서 어르신 누구세요? 물어봤더니 우리 동창 아니가? 이러는데 제가 정말 너무 눈물이 날 정도였어요. 그런 것도 봤고요. 그랬더니 그 아드님의 마음은 또 어떻겠어요? 그런 적이 있었고, 또한 분은 할머니셨는데, 교육장 사모님까지 지내신 인텔리 분이신데, 그분도 입원해 있는 동안 점점 치매가 오니까, 처음에는 알아보던 자녀들도 나중에는 또못 알아보게 되고, 막 헷갈리시게 되고, 다른 이름을 부르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치매가 정말 무섭기는 무섭고 또 슬픈 병인 것 같습니다. 인생 무상을 느끼죠. 젊었을 때 아무리 잘 나가고 잘하고 좋은 영향력을 끼치더라도 이제 노후가 되어서 자기 본인이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진짜 빈손인 거죠. 우리 인생이 꼭 이래야만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가정이 좀 어려워서 이제 여상을 낳았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여상 졸업하고 취직해서 이제 돈 벌어서 동생들 학비도 대고 이렇게 하자 이래서 여상을 갔었는데 제가 또그 당시에 또 문학소녀여가지고 시를 쓰고 또 시인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대학 보내달라고 국문과 보내달라고 어머니께 이제 졸랐는데 어머니가 그러면 제가 딸 다섯의 맏이에요. 딸로서 그래 맏딸이 잘 되면 동생들도 잘 이끌어주고 그럴 텐데 내가 힘들더라도 너를 그러면 대학을 보내주겠다 대신 국문과가 아니라 간호과를 가라 간호사가 되어라 이래서 갔었어요. 그래서 간호과를 갔는데 만약에 제가 국문과 안 보내주고 간호과 갔다고 학교도 제대로 안 다니고 공부도 안 했다면 제가 간호사도 못 되었을 것이고 근데 제가 그 어려운 형편에 이제 대학을 보내주신 어머니께 감사하면서 이제 학교 생활을 한 거죠. 또 졸업을 하고 이제 첫 근무지가 수술실이었어요. 근데 그 수술실이 이제 피 냄새가 많이 진동하죠. 적응 못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적응 못한다고 이 부서는 내한테 안 맞다고 뛰쳐나갔다면 그 수술실에서만 느낄 수 있는 인생의 깊이 제가 모르고 지나쳤겠죠. 또 제가 너무 불우한 환경에 살았다고 그 당시에 나쁜 생각, 다른 엉뚱한 생각 하면서 집을 뛰쳐나간다든가 이랬다면 또 지금의 내가 또 다른 모습으로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이제 매 순간 행복, 순간순간 행복해야 자기 인생이 더 행복으로 두터워지고 인생의 두께가 좀더 두꺼워질 거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프레임이란 마음속에 색 안경이라고 볼수 있어요. 우리가 파란색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세상이 파랗게 보이고 빨간색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 빨갛게 보이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불행의 프레임으로 불행하다는 생각으로 세상을 보면 내 인생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고요. 행복하다는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내 인생이 행복한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은 프레임을 바꾸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멋진 인생, 성공한 인생 이런 거 살기 위해서는 별다른 방법이 없어요. 마음, 내 속에 색안경. 이 색안경이 행복한 색안경을 끼고 있다면 그쪽으로 가게 돼요. 이런 말도 있잖아요. 뿌린 대로 거둔다. 내가 어떤 것을 뿌리느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말처럼 되는 것 같아요. 행복한 인생을 원하는 그 속마음이 이제 밖으로 표출되면 행복한 인생이 이렇게 내가 그 행복한 인생 삶 속에 있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프레임을 바꾸면 행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TV보다 깜짝 놀랐어요. TV 잘안 보는데 연명치료에 대한 서명하는 사전 연명치료 의향서라고 있어요. 그거에 대한
이제 선전이라기보다 그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예, 그게 이제 많이 나오고 있었고 이미 예, 동의해서 많이 하신 분들이 너무 많았고요. 저도 우리 시어머니께서 3년 동안 의식 없이 병원 계시다가 마르고 마르고 말라서 이제 예, 수명이 다 하니까 돌아가시는 걸 봤는데요. 그래서 남편과 저도 이제 우리는 그런 의미 없는 인생 연명하지 말자. 이래서 이제 두손 잡고 보건소 갔죠. 보건소 가서 이제 설명, 한 15분 정도 설명을 듣게 돼요. 만약에 가시게 되면 듣고 이제 사인하면 이제 전국 망해에 이제 등재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불의의 사고가 당하거나 아니면 나도 모르는 연명 치료를 받게 됐을 때 이제 이게 증거가 되죠. 나는 이제 더 연명 치료는 안 하겠다고 사인했기 때문에 의미 없는 연명의 시간을 갖지 않을 수 있죠. 병원에 있어 보면 못 걷게 되면 이제 화장실 이용을 못 하니까 이제 간병인이 모시고 가는 것도 조금 다리에 힘이 있어야 되고 한데 정말 서지도 못하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기저귀를 차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죽을 때까지 기저귀를 찰 수밖에 없는데요. 여러분들은 죽을 때까지 기저귀 차고 살고 싶나요? 아니면 나는 진짜 마비가 와서 팔다리도 못 움직여요. 뒤집기도 못해요. 이런데 24시간 간병인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야 될까요? 또 삼키지도 못하면 이제 병원에서 쉽게 말라면 콧줄 끼워서 그쪽에 영양을 넣어줘요. 위로. 그렇게 하는 삶을 꼭 살아야 될까요? 내가 아무 의식도 없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상대가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삶을 영위해야 될까요?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오래 있다 보니까 돌아가실 때 되면 침대 한 칸이 인생의 전부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내 인생의 마지막이 침대 한 칸이 전부인 인생은 안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남은 인생을 이제 좀더 이제 내가 원하는 꿈또더 하고 싶은 거 이렇게 이루면서 또 건강해야 되니까 건강을 지키면서 좀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뭐 벤스타인이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대요. 인생에서 원하는 것은 얻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로는 해야 할 것이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결정해야 된다 그랬어요. 자기 인생이잖아요. 자기 인생을 자기가 결정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의미 있는 삶은 이제 자기 자신한테 만족하는 삶, 만족. 아, 내 삶은 괜찮다. 아, 내 삶은 행복하다. 이게 의미 있는 삶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의미를 가지려면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이제. 남과 같이 더불어 나도 좋고 너도 좋은 그런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인 것 같아요.